참회수님, 오늘은 9월 13일 성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열면서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예의 바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 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하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오늘 백인 대장의 모습에서 참으로 예의 바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볼수 있습니다. 자기 수족이 많고 거니는 하인들이 많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갑질을 하고 자기 말이면 법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느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갑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 있는 학생을 보고 물좀 떠와라 하더랍니다. 싫어 하고 말했더니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고 소리친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 말에 쫄아듭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싫은 것을 싫다고 했을 뿐인데 자기 아버지 빽, 힘 있다고 내리누르는 표정과 말투로 쫄아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하는 모습이 뉴스를 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인성을 배우지 못하고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백인 대장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탄하게 합니다. 자기 종을 낫게 하려고 아부를 떤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선물 공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노예이지만 백인 대장의 집에서 주어지는 일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사는 모습, 그것을 알기에 그 생명이 소중하고 그에 대한 사랑이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예의에 벗어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게 됩니다.
기차 안에서 마스크 내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영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무원이 그 사람에게 가서 주의를 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래서 영무원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네, 아버지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입을 다물었답니다. 오늘 내 처지를 인식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시고 내일도 만나요. 안녕. Thank you.